오늘 시장 분석과 오후장 전략 전문가 연결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자산운용 윤정식 이사와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정말 어렵습니다. 일단 오늘 오전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선 오전장이 사실 예상보다 낙폭이 더 커지고 있죠. 이 미국 시장 하락을 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하락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가 한 마이너스 2% 가까운 하락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시가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많이 커질지는 시장에서 예상을 좀 많이 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1.76%로 시작을 해서 지금 마이너스 한 30% 정도까지 하락폭이 커져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2% 가까운 하락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마이너스 3.74%입니다. 굉장히 하락이 커졌는데 미국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또 이 픽스텝 그러니까 금리 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유가 하락에 대한 이유가 뭐 경기 침체든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뭐 인플레이션 모든 게 있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금리 생각보다 더 빠르게 오르면 시중에 자금 줄어드니까 더 보수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인데요. 이번에는 CPI 고물가 충격입니다. 그러면서 하락을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7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여주는데 이 매도 대금이 3,446억 원. 사실 매도 대금이 뭐 작은 규모는 아니지만 매도 대금 대비해서는 시장의 하락이 크죠. 그만큼 매수하는 자금이 상당히 좀 적은 상황에서 매도가 나오니까 시장의 하락이 커졌고 매수하는 자금이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이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보수적이다. 근데 여기서 하락폭이 뭐 드라마틱하게 더 커질 가능성, 2,500은 당분간 좀 지켜질 가능성이 높고요. 박스권 하단은 좀 깨졌습니다. 2,600 정도를 어느 정도 좀 지지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떨어졌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은 깨졌지만 지금 자리에서 더 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시총 상위주들 뭐 대부분 하락하고 있고 기술주들, 테크 기업들 뭐 대체적으로 하락을 좀 더 키우면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하락이 제한적이다.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제한적이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사실 반등이 더 중요하죠. 근데 반등이 오전장에는 나오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뭐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고 기술주 중심으로 미국 시장이 좀 진정될 때까지는 좀 좋지 않은 시장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보통 저점이 이탈됐을 때는 바로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낙폭을 오히려 더 확대하고 있고 나스닥 선물지수도 현재 1.8% 추가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후장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상당히 낙폭이 큽니다. 마이너스 3% 오랜만에 보는 하락폭이죠. 최근에 시장이 사실 많이 좀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큰 폭으로 빠진 경우가 많지가 않았었는데 굉장히 좀 많이 빠졌고 2,500에 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워낙 많이 좀 하락을 했고요. 여기서 더 많이 빠질 만큼 그렇게 나쁜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FOMC 이번 주에 열리죠. FOMC까지는 전체적으로 시장은 보수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매수하는 자금은 눈치를 많이 볼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FOMC까지는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종목을 접근을 안 할 수는 없겠죠. 종목 접근을 하신다라면은 낙폭이 좀 과대했던 종목들, 코스피 종목 중에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기술주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기술주는 좀 조심하신 상황에서 낙폭이 좀 과대해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기술주를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좀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은 종목들,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좀 많이 좋은 종목. 대표적으로 최근에 정유주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정유주처럼 시장의 예상치보다 어닝 서프라이즈하게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조금 길게 보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